나긴 해도 하늘나라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문이 없어서 그런 거야. 그렇게 생각하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져요. 나도 갑자기 기분이 억수로 좋아졌다. 아빠, 맨날 놀러 와야 돼? 나도 토끼랑 우리 형아한테 노크해볼래. 아, 그럼 나도 우리 엄마한테? 엄마, 밥 못해. 토끼랑 우리 형아한테 부탁할게. 너랑 잘 놀아달라고. 너 심심하지 않게 잘 놀아줄 거야. 원장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셨습니다. 환자를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입니다. 어떤 것도 널 대신할 수는 없고. 어디야? 집에 있습니다. 앉아고 뭐해? 논문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나와. 됐습니다. 하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. 너희 집 앞이야. 빨리 나와. 아직도 나한테 불만 있어? 아니요. 제 자신에 대한 불만입니다. 10년 넘게 정신없이 지내느라 잊고 있었는데 새삼 느꼈습니다. 지금 전 아픈 아이들을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기술자에 지나지 않습니다. 제가 인생을 건 곳은 소아외까지 수술 공장이 아닙니다. 아이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래를 주는 거. 그게 소아외과 서전이 할 일 같습니다. 그런 이상에 젖어있는 서전들 빨리 무너져. 내 눈으로 확인했어. 이상을 가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. 자신의 이상을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. 그 두려움이 서전을 약하게 만든 겁니다. 전 그러지 않을 거고요. 너 지금 박시훈 같은 거 알아? 무모한 사명감과 감상은 서전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. 그건 바로 실수로 직결되는 거. 박시훈, 막연한 사명감으로 그러는 것 같지 않습니다. 저도 처음엔 그렇게 오해했지만 시온이 로봇이 아닙니다. 박시훈, 소아외과에 남게 도와주십시오. 박시원이 남고 안 남고 내 소관이 아니야.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더 이상의 방치는 폭력입니다. 전 더는 못 보고 있겠습니다. 박시원에게 더 큰 좌절감을 주고 싶어서 그래? 더 이상 박시원 감싸지 마.